하기 전에 제 헤어 컬러는 이런 색상이에요. HOT인데 이거 지금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우입니다. 오늘은 토니모리 불닭 에디션 사신 분들 많죠. 그때 사은품으로 받은 요거 불타는 에디션 빨간 맛 컬러링 트리트먼트 요 제품 있잖아요. 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하려고 하는 그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분이 빨간 머리이신 거예요. 근데 딱 이게 컬러링 트리트먼트가 붉은색 컬러링 트리트먼트잖아요. 그래서 딱이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살짝 컬러 체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하는 방법은 샴푸 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은 젖은 모발을 타월로 드라이해줍니다. 타월 드라이, 샴푸를 하고 타월 드라이를 하라는 거죠.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컬러 트리트먼트를 모발에 골고루 바릅니다. 그리고 5분에서 10분 후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 미온수로만 충분히 헹궈줍니다.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방치하라는 거겠죠? 무엇보다 선명한 발색을 원할 경우 5분에서 10분 더 방치해두어도 좋습니다. 라고 되어 있고요.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모발을 완전히 말려주면 되는데요. 여기 주의사항은 사용 후 2일에서 3일간은 물 빠짐 현상이 진행되니까 우유 및 침구에 색상이 묻어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, 웃긴 점은 여기 화장품입니다.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써져 있어요. 너무 이제 불닭 그 패키지하고 비슷하니까 먹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컬러링 트리트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하나로 제 머리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밑져야 본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랑 같이 컬러 트리트먼트 한번 하러 가봅시다. 고고! 하기 전에 제 헤어 컬러는 이런 색상이에요. 레드 컬러를 힘들게 빼놨는데 또 이렇게 또 레드 컬러를 머리에 담게 될줄 몰랐는데. 어머, 수건에도 이렇게 물드네. 이것만 사용을 해야겠어요, 수건. 생각보다 너무 빨개졌는데요? 저는 탈색모라서 따로 방치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바르는 방향으로만 했는데도 진짜 엄청 빨개졌어요. 너무 양아치 같은 거 아니야? 어떡해. 일단 트리트먼트를 좀한 상태라서 트리트먼트를 좀 방치를 해두고 그리고 말리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뭐색 빠지긴 하겠죠? 맞아야 돼! 안 돼! 내가 그 색을 어떻게 냈는데! 이제 불닭 트리트먼트로 헤어 컬러를 변신을 해봤는데요.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앞에만 진하게 되고 뒤로 갈수록 연하게 됐어요. 탈색모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런 트리트먼트 제품을 집에서 셀프로 한다고 하면 이런 얼룩증은 좀 감수를 하셔야 하든지 아니면은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셔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얼룩증이 되게 좀 심하네요. 생각보다 세게 나와가지고 지금 내일 머리를 한번더 감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어떡하지? 불쌍한 HOT인데 이게 좀. 다음날 아침입니다. 이건 여전히 이런 노란기가 좀 있는 붉은색이에요. 그래서 이 앞쪽 컬러를 좀 빼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. 머리를 감을 겁니다. 빡빡. 앞쪽을 빡빡. 색이 너무 세졌어.
말로 돌아갈 수 없어서.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고요. 컬러가 좀 빠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좀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빠졌을지 좀 궁금하시죠? 머리를 감고 나니 조금 더 컬러가 일상생활 가능한 컬러가 되었는데요. 그래도 여전히 얼룩은 균일하게 빠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앞쪽은 제가 하도 안 빠져가지고 한번 녹색 컬러 트리트먼트를 섞어서 샴푸를 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컬러 이 붉은기 빼려면은 녹색 트리트먼트로 한 번 더 도포해가지고 빼볼 생각이에요. 하여튼간 컬러는 이렇게 붉은기가 조금 낭낭하게 된다는 거. 이 앞쪽만 이렇게 붉은기가 많은 거는 닭뼈슬같이 보이게 하려는 불닭군면의 수저일까요? 아니면 제가 여기가 잘 먹는 걸까요? 짠! 이렇게 헤어 컬러 체인지가 되었습니다. 사실 불닭 에디션 그 컬러 트리트먼트는 레드인데 제가 레드로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두 번 정도 감았고 거기에다가 여기 컬러가 균일하게 먹히지가 않고 여기 앞쪽만 빨간색이고 뒤쪽은 노란색이 그대로 묻어있어서 앞쪽 빨간색인 부분은 머리를 한 번 더 감았고요. 뒤쪽 있는 부분은 이 로레알 컬러리스타 스프레이 원데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좀 뿌려준 상태예요. 그래서 컬러를 맞춰놓은 상태인데 안쪽을 봐도 조금 되게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에 이 핑크 컬러를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입혀서 컬러를 지금 맞춘 상태예요. 머리를 감으면 또 얼룩덜룩해지겠죠.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탈색모이신 분들에게 이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는 굉장히 뭐랄까요? 위험한 존재입니다. 컬러 트리트먼트니까 한 번 머리 감으면 딱 빠지겠지? 절대 아니에요.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붉은기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컬러를 좀 빼는 보색 샴푸를 알아보고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. 금발머리를 내가 그거를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이 컬러 트리트먼트 한 번에 핑크머리가 되었어. 저는 금발머리 때가 더 좋았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된 김에 이색 저색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 셀프로 이거를 하게 될 시에는 얼룩덜룩해질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아요. 그래서 손이 정말 정말 꼼꼼하신 분들이 하시거나 혹은 다른 뭐 미용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거나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컬러 트리트먼트 그리고 한번 하고 나서 착색이 꽤 오래 간다라는 거, 머리 한두 번 감는다고 해서 이게 쫙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놈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위험한 존재였어요, 여러분들.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아이고 간지러워.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 빵. 안녕.